안녕하세요, 김명진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나눌 내용은 탈한국 9편으로 캐나다의 정착 설계 편입니다. 온타리오주를 중점적으로 다뤘고요. 평일인데도 제가 오늘 방송을 킨 이유는 9월 9일날 엄청난 그 이민법이 발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9월 8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번 보시죠. 온타리오주 이민법 개정이 이제 7월 2일날 처음 됐는데 이 부분은 이제 3월 달에 공시가 된 내용이고요. 이 공시가 된다고 보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부족직급 농업 축산업에 이어서 제조업 9411부터 9537이 추가가 된 건데요. 이제 이거 기존에 이제 농장 직종 8431, 8432, 8611, 뭐 제너럴 파머커, 그린하우스 워커, 그다음에 이제 패킹, 하베스팅 레이버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농장에 취직하게 되면 이제 중간급여가 안 되니까 뭐 17불을 받아야 돼요.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8611, 그러니까 지금 농장에서 가장 많이 이제 로컬 사람들이 일하는 직종이 베지터블 패커인데요. 이 사람들의 해당되는 그 잡코드가 8611 하베스팅 레이버입니다. 이 하베스팅 레이버는 이제 그뭐 대부분이 이제 시즌날인데요. 그 시즌날이지만 이제 겨울에도 그린하우스로 이제 뭐 HPS 라이트, LED 라이트로 이렇게 그 빛을 쬐고 그리고 이제 우드 보일러로 이렇게 보일러를 떼기 때문에 겨울에도 물론 수확을 해요. 여러분들 이제 월마트나 이제 코스코 같은 데 가보시면 메이드 인 캐나다 제품을 그 농산물을 겨울에도 종종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가격은 엄청 비싸죠. 멕시코 거 아니고 이제 메이드 인 어딘지를 자세히 보시면 캐나다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일조량이 이제 여름에는 뭐 아침 5시 반, 6시부터 뭐 저녁 8시 반까지 엄청 길어서 이제 작물이 엄청나게 자라는데 이제 겨울에는 이제 이런 그 LED 라이트라든지 보일러 이런 데에 의존을 그다음에 이제 짧은 일조 시간에 이제 의지를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패킹 이제 멕시코에서 이제 농산물 가져와서 재패킹하는 거 말고 이제 캐나다 농산물 자체는 이게 많이 없죠. 그래서 이그 수확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일꾼이 이제 겨울에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100명이면 뭐한 25명, 30명 이 정도만 남겨두고 그 나머지는 레이오프를 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2월 말에서 3월 초에 다시 불러와서 또 7, 8개월을 또 일을 시킵니다. 뭐 그게 이제 그8611 하베스팅 레이버고요. 여기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그 이제 농장 중간급여 8611은 그 미니멈 웨이지예요. 그 중간급여가 14불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뭐 여러 가지 그 이제 뭐 이주공사라든지 그 이제 유학원이라든지 뭐 이런데 그리고 또 이게 또잘알아 이게 많이 지원하는 직종이 아니라서 또 이게 농업이 이게 생소하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아마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8611에 이제 하베스팅 레이버는 이제 그 미디언 웨이지가 14불이다. 네, 9월 30일부로 이제 온타리오의 미니멈 웨이지는 14불 25센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런 것도 조정이 있을 거고요. 주로 이제 이 급여를 이제 겨울에 뽑아보시면 겨울에는 이제 레이오프 되고 이제 좀 숙련된 사람만 좀 남겨두기 때문에 뭐 급여가 좀뭐 순간적으로 올라간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농장 중간급여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추가된 게 이제 9411 그 머신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뭐 여기 그 윈저 온타리오 이쪽 그 리밍턴 이쪽은 자동차 이제 공업 도시라서요. 이런 직종에 해당되는 잡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머신 오퍼레이터, 미네랄 앤 메탈 프로세싱, 뭐 스탬핑 공장이라든지 뭐 자동차 이렇게 부품을 계속 찍어내는 그런 부품 공장. Metal Working and Forging Machine Operator 9416, Machine Tool Operator 그러니까 이제 뭐 Tool and Die Maker 그러니까 이제 금형 같은 거 만드는 사람들 얘기하고요.
9418, 뭐, 942, 케미컬 플랜트 머신 오퍼레이터, 플라스틱 프로세싱, 9437, 이제 가구 공장에서 가구 만드는 사람, 이제 기계 조작하는 사람들, 나무 자르고 이런 거요. 9446, 인더스트리얼 스윙 머신 오퍼레이터, 뭐, 이렇게, 그, 텍스타일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뭐, 재봉하는 그런 공장 있고요. Process Control and Machine Operator, Food, Beveraging and Associated Product. 하인즈 공장처럼 이제 계속 그 캔이라는 거 이런 거 패킹하는 공장에서 이제 그 머신, 그 패킹 머신 돌리는 사람. 그 9523, Electronic Assembler, Fabricator, Inspector and Testers. 뭐, 저 전자제품 이렇게 조립하는 사람들 중에 뭐 불량 난 거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조립하고 그런 사람들 있죠. 고 작종하고 9526 미케니컬 어셈블러 인스펙트 굉장히 이런 잡들이 많아요. 윈저 온타리오 이쪽 그 디트로이트와 연결된 저희 공업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리밍턴이면은 뭐 농장 지역만 있다고 보는데 여기 저희 비행기 부품 만드는 데도 있고요. 자동차 뭐 GM 크라이슬러 이런 협력 업체들 많이 있고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리밍턴 온타리오 윈저 온타리오 이 지역이 제조업으로 이제 굉장히 지금 유명한 곳입니다. 뭐 잡도 많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뭐 제조업이라는 게 워낙 경기를 타다 보니까 뭐 레이오프 하고 이제 그 근속 연수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 스킬 레벨에 따라서 이제 그 회사 계속 지속해서 다니는 그런 것들이 좀 변수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직종이 추가됐고 이게 이제 부족 직군이 이제 해당됐기 때문에 중간 급여만 받으면 이제 인디맨드로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인디맨드가 나와서 한 번도 다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아시고 이제 바로 이제 도전을 해서 이미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오자마자 지원을 해서 7월 6일 날 뭐 이때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9월 달 두 달이 지난 이 시점에 이미 그 온타리오 주정부 이제 스폰서 노미니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연방정부에다 이제 지원을 하는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가 이렇게 새로 나온다 그러면 선구자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준비해야지 물론 이거 좋지만 빨리 그리고 이제 그 확률 높이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방향으로 가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이던스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그 온타리오 주 이민법 개정안이 이제 9월 9일 날, 그러니까 9월 8일이죠. 이제 9월 9일, 9월 8일 이제 이렇게 이제 두 번째로 발표가 됐는데 이제 그 Employer Job Offer E-Stream은 이제 Foreign Worker 이게 회사에서 스폰서 해주는 이제 2년 경력 가지고 스폰서 해주는 foreign worker 그다음에 이제 international student 뭐 이거 뭐 2시간 만에 다 친다는 이 international student in demand skill stream 포함됐어요. 그래서 이게 포함됐다고요. 이게 포함됐다는 얘기는 지금 이거를 각 잘라서 요걸 해서 이제 계속 별도로 선발을 할지 아니면 통쳐서 이렇게 똑같이 선발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희망을 가지고 이제 점수 높은 순으로 선발한다고 보고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하게 되면 점수 높은 순서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서열을 내려서 커트라인 만들어서 잘라요. 그러니까 이제 경쟁이 치열한 부분 제가 경쟁이 치열한 부분이 foreign worker 그 다음에 international student 그 다음에 master graduate 요 세 가지는 항상 열리면 바로바로 닫히고 그랬어요. 요 세 부분은 점수가 높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인디맨드 스킬 스트림 요 부분은 이제 한 번도 다친 적이 없고 PhD 그레듀에이트도 다친 적이 없으니까 뭐 요 두 부분은 좀 경쟁력이 있다. 근데 이제 EOI를 전체로 통쳐서 이제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따로따로 할 것인지는 일단 10월 23일 날 가봐야 합니다. 그래서 나이, 학력, 경력, 직종 점수 높은 순서대로 선발 예정이다 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10월 23일 날 어떻게 판이 벌어지는지 한번 그때 보기로 해요. 그래서 제가 빨리 이렇게 동영상 만들었고요. 그 거버먼트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를 이제 그 판단을 했습니다. 정착 설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가이던스를 받느냐가 중요할 거고요. 그 설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과연 내가 이 이민에 도전을 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가능성이 많은 이제 경험을 해봤던 사람들은 사람과 이제 인터뷰를 하게 하고 이제 그 이제 가족의 환경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를 압니다. 그냥 무작정 그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프로세싱을 하는 것보다, 물론 저기 뭐 변호사님들 잘하시고 그 다음에 뭐 이미그레이션 컨설턴트, 그 다음에 이제 그 파라리갈 그 법무사들 많이 이렇게 그다 하실 자격 다 되신데, 그 설계, 그 직업 설계 이쪽 부분이 이제 취약 부분이에요. 그래서 물론 서류들을 잘 하시고 이민법도 많이 아시고 이제 그런데, 이렇게 필드에서 이제 그 인사 관리를 하면서 그 직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가 일단은 많이 없는 실정입니다. 가능성이 있는지, 할 수가 있는지, 수요는 많이 있는지, 인터뷰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인터뷰를 보기 위해서 선택이 되기까지 내가 어떤 스펙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수습 기간은 90일은 어떻게 통과할 건지, 중간 급여 미디안 웨이지에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도달을 할 건지, 지원 조건 시에 이 이민 프로그램이 열려 있는가, 학업은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가, 신분은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되는가, 정착지는 어디로 선정을 해야 되는가,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가,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관건입니다. 생클레어 컬리지는 윈저 온타리오에 위치하고 있고, 사우스 윈저하고 이제 그 윈저 그 다운타운 캠퍼스, 그다음에 이제 토론토에 있는 이제 일부 캠퍼스와 차탐 캠퍼스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지금 2020년 가을 학기 열었고요. 지금 내년 1월에 이제 선발하는 거는 지금 이제 수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IELTS나 셀핍을 보지 않고 이제 듀오링고 온라인 테스트로, 그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100점 넘으면 일단 수속이 가능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정착 설계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간 급여 도달이 관건인데요. 지금 직종별로 제가 오늘 다 찾아봤습니다. 오늘 이제 9월 10일자로 다 찾아봤는데, 이제 여기 9411, 9416, 9417, 9418, 9421, 여기 각그저 잡이 해당 뭐 머신 오퍼레이터, 미네랄 앤 메탈 프로세싱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9422의 자동차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 그 오퍼레이터들은 18.15만 받으면 된다. 그 다음에 9437의 목재기계 오퍼레이터는 18.50만 받으면 된다. 이제 인더스트리얼 스윙 머신 오퍼레이터는 15불. 그 다음에 식료품 제조 프로세싱 기계 오퍼레이터, 여기 리밍턴에 하인즈 공장 있습니다. 18불 받으면 됩니다. 17불부터 뽑고 있습니다. 조금 해서 이제 오퍼레이터 되면 1불만 올리면 이제 이 중간급에 도달할 수 있어요. 9523 15.16인데, 전기 전자제품 관련 조립 테스터예요. 온타리오에 지금 나와 있는 잡이 두 개밖에 없어요. 이 90%가 퀘벡에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지 상담을 받으시고 여기에 맞는 방향을 그대로 찾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9526 9536 23.80 21 급여 21불 23.80 언어 장벽 극복하고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9537, Other Product Assembler, Finisher and Inspector.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일반적인 조립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그 끝까지 이제 Finisher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QC 테스트하는 사람들 18불 95센트 받으면 됩니다. 물론 17불부터 많이 시작할 겁니다. 16불 받을 겁니다. 그런데 18불 95점 받으려면 일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경지까지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9523 전기전자 조립 15.16인데요. 캐나다 전체 지금 현재, 오늘 9월 10일 2020년 현재 41개 잡이 지금 잡뱅크에 올라와 있습니다. 35개가 퀘벡이고요. 온타리오 2개, 사스카추안 2개, 매니토바 2개, 노바스코샤 2개입니다. LMI 하이스킬드는요, 그 LMI 그 온타리오주에서 24.04불을 받아야 이제 하이스킬드로 이제 진행을 하고요. 외국인 비율, 뭐 로우 스킬 같은 경우 따지고, 뭐 이제 저기 그 연한도 1년밖에 안 주는데,
일단 그 하이스킬 24.04불 이상 받는 그 잡으로 이제 LMI를 신청을 하게 되면 프로세스도 빨리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LMI도 조건에 맞을 경우에 이제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에 온타리오 주의 경우에 66일 비즈니스 데이가 걸린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늦어진 것 같아요. 10% 이상 최고 급여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그 용접사인데 아주 뭐 특수 기술자 같은 사람들은 전 최고 급여에 이제 그10% 상위 10% 급여만 받으면 그게 이제 급행 수속이 이제 되는 그런 카테고리도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그 고용주가 18장의 그 LMI 어플리케이션하고 그다음에 6장의 그 스케줄 C를 작성을 하고 커버레터 한 몇십 장하고 이제 재정 이제 서류 같은 거 많이 내 가지고 대략 한 80장에서 90장 정도의 그 패키지를 완성해서 이제 서비스 캐나다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퍼지티브 레이벌 마켓 오피니언이 나오면 이제 LMI가 승인이 나는 거고요. 네가티브가 나오면 캐나다 잡시장에 영향이 있다라고 보면 이제 네가티브 거절이 나오는 거죠. 여기 보시면 When hiring a temporary foreign worker for the high wage stream of the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employer should be aware of their responsibilities. 고용주는요, 그 연방법과 이제 그 주법에 그 고용하는 거하고 employment standard, 그러니까 뭐 고용법, 노동법 이런 거 안전관리법을 준수한다고 지금 해야 되고요. Making responsible effort to provide a workplace that are free from physical, sexual, psychological, and financial abuse must not confiscate the temporary worker's identification. 그러니까 뭐 폭력을 쓰거나 그다음에 성희롱하거나 정신적인 충격을 주거나 재정적으로 어렵게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고요. Ensure then the temporary foreign workers and performing the same occupation and duty as you had offered them were reported by you during application process. 어플리케이션이 진행하는 동안 지금 오퍼에 나와 있는 그리고 LMI 신청한 똑같은 내용의 잡 그리고 똑같은 그 급여 이게 다 정확하게 컴플라이언스가 돼야 이제 준수를 해야 되고요. Ensuring that the working condition in the offer of employment meet generally accepted Canadian standard and remain so for the duration of employment. 2년 동안 캐나다 이제 표준에 해당되는 그런 잡의 내용을 이제 똑같이 이제 그 외국인도 그렇게 받아야 되고, You must provide temporary foreign worker with the same wages and benefit of those provided Canadian and permanent resident employees working in the same occupation that are consistent with the prevailing wage for the occupational region where the workers is employed. Wages paid during employment must remain substantially the same as the wages offered and not less favorable.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와 이제 영주권자,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받는 동등한 급여, 그리고 같은 스킬이면 동등한 급여와 베니핏을 받아야 되는데 외국인이라고 이렇게 뭐그 저기 표준 임금보다 뭐 월등하게 낮은 그런 저기 오퍼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요. Employers must always ensure that temporary foreign workers that they want to hire under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are covered from the provincial territorial workplace safety insurance provider. 산재보험 뭐다 커버가 돼야 되고 in the province territory where the provincial territorial legislation allow employers Lawyers the flexibility to opt for the private insurance plan. Employer must ensure that any private plan chosen provides the same as a better coverage.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사보험을 썼을 경우에 그거 이제 주정부 보험보다 더 좋아야 되고 or employees on the worksite are covered by the same provider with the same benefit. 그러니까 이제 뭐 외국인이라고 뭐 나는 그린쉴드 쓰는데 이 사람은 뭐 맨유라이프나 뭐 외국인 보험 이런 거 쓰면 안 된다는 거고요. Providing the workers and a copy on employment contract which has been signed by the employer and the workers which clearly outline the terms and condition of employment. 내가 이 사람한테 job offer를 줬으면 똑같이 이제 그 외국인도 이제 LMI에 들어가는 외국인도 똑같은 job offer를 받아야 되고요. 여기서 여기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Not recovering cost of hiring the temporary foreign worker such as LMIA fee. LMIA fee는 천불입니다. Recruitment.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이 잡을 뽑기 위해서 내가 썼던 그 리크루트먼트는 모든 비용은 이제 회사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요. This also applies any third party's use.
그러니까 이제 뭐 직업 소개서를 구했다고 하들 할지라도 그 여러분들한테 절대로 이것을 이제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Reporting any errors or changes on approved LMIA or the Temporary Foreign Worker ESDC Service Canada. 그러니까 이런 어떤 뭐 여기 신청서 작성에 이제 오류 같은 것들은 다 바로 잡아야 되고요. Retaining all documentation relates to the compliance with the Program Act, regulation and requirement for a period of 6 years beginning of the first day of employment of foreign national. 예를 들면 2년짜리 계약을 할지라도 이 계약 이제 그 LMI가 이제 시작돼서 그걸 6년 동안 자료를 보관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이제 잘안 따랐을 경우에 이제 그 서비스 캐나다 직원이 회사로 이제 쳐들어가 갑니다. 가서 이제 기록 고작을 해서 이제 뭐 급여 조작이라든지 오버타임은 이제 40시간 뭐 44시간 이후에 1.5배를 받는데 내가 이 프리벨링 웨이지니까 표준 임금을 맞추기 위해서 오버타임까지 다 긁어 가지고 이렇게 주고 뭐 돈을 뭐 이제 줬는데 캐시로 도시 도로는 내고 이런 그런 관행들 그런 거다 이제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LMI가 회사의 재정 여러 가지 그런 그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을 다 이제 관리하고 그다음에 6년 동안 그거를 이제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LMI에 들어가서 이제 불법을 저지르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예,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LMI를 많이 다루는 그런 그 경험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LMI는 돈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고용주가 LMI 전역 부담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이 회사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돈을 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정부 사이트고요. 서비스 캐나다 사이트예요. Employers who have been found non-compliant. 이제 지금 이게 뭐한 엄청나게 뭐한 300개 이상 떠요. 그 이제 불법 저지른 데가 여기 회사 이름, 그다음에 고용주, 그다음에 주소 다 나옵니다. 왜 그랬는지까지 다 나와요. 그다음 판결 나온 거.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이제 외국인 고용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어떤 회사는 15,000달러, 20,000달러 벌금 받았어요. 이런 게다 나옵니다. 그게 다 지금 공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여기에 이제 코리아라고 치면 그 한국 그 회사 그 불법 저지른 회사 이게 쭉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불법을 저질렀고 걸렸고 그다음에 벌금을 냈고 그다음 외국인 다시는 고용 못 하고요. 여기 오른쪽에는 이제 뭐 재판을 많이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뭐 이런 거 이제 찾아볼 기회가 있었는데 Judgment and Reason 이게 이제 캐나다의 이제 그 법원 판결 사이트에 공개가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Mrs. 이 사람은 사실 46 years old and a citizen of India. 인디아 시민권자고 She entered Canada September 19, 2012 with a work permit. It was valid for 2 years. 2년짜리 work permit 갖고 왔고요. Her work permit was subsequently extended to June 30, 2016. 2016년 6월 30일까지 됐고 이제 캘거리에 있는 리커스토어에서 캐셔로 일했습니다. The employer fraudulently withheld her wages. 급여를 착취했어요. Threatened her with a dismissal. 자를 거야. Deportation. 말안 들면은 캐나다에서 쫓아낼 거야. 이렇게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2015년 10월 10일에 he made a good his a threat and terminated Mr. Mrs. employment. 잘랐어요. Employer was subsequently arrested. 체포됐군요. 이거 저기 동생을 또그 폭행한 거에 대해서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분을 이런 여러 가지 폭행당하고 착취당하고 이런 걸 해서 나는 캐나다에 남아야겠다라고 재판을 했고요. 제가 이제 판결 결과를 보면 이게 받아들여졌습니다. HNC Humanitarian Compensation Aid Ground는 Refugee 그러니까 저기 난민의 그 종류의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본국에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그 영주권을 주는 것을 이제 수락해 달라고 정부하게 이제 재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겼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LMI는 돈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뭐
몇만 불이면 돼요. 이거 아니에요. 고용주가 이 사람을 캐나디언 주변에서 캐나디언과 이제 그저 영주권자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용주가 이 돈을 쓰고서라도 LMI 신청서 한 명에 1,000불이죠. 신문 광고 그 썬데이 그러니까 그 일요 신문 이런 거 하면은 뭐 600불 한 번에 할때 600불씩 나와요. 그러면 1,200불. 그다음에 이제 뭐 원주민 광고하고 잡페어 같은 거 해야죠. 뭐 잡뱅크에 올려야죠. 그다음에 인터뷰 막 봐야죠. 이래저래 뭐한 5, 6,000불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서류 작성 못 해가지고 또그 변호사도 비용 쓰면 거의 한뭐 10,000불 되겠네요. 뭐 회사에서 뭐 이렇게 전문가가 이제 좀 많이 경험 쌓은 사람이 해서 하면은 물론 광고비까지 해서 뭐 저기 2,000달러 정도는 되는데 2,000, 2,500불이면 되는데 뭐 변호사도 쓰고 뭐 이것저것 하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못 구하는 이제 고급 기술잡이나 아니면은 이제 이런 오지로는 아무도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캐나다 시민권자 100번 구해도 완전 여기는 뭐산 알버타의 완전 시골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도저히 살수 없다 그래서 아무도 안 오고 뭐그 구해도 한 3일 만에 그만두고 이렇기 때문에 LMI를 구했고 이제 모텔에서 LMI를 고용주가 이제 한그 많은 돈을 내서 이제 했고 그걸로 해서 이제 LMI를 해서 일을 시키는 거죠. 이제 2년 동안.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이제 LMI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까지 뭐 제가 아주 열변을 토했어요. 오늘은 이게 많이 이제 내용이 업데이트되고 이게 최신 내용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됐는데 뭐 이제 다시 한번 10월 23일 날 어떤 그 이제 그 업데이트가 되는지 온타리오 주 이민법을 이제 보면서 이민 규정을 보면서 뭐 이제 어떤 방향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지 그다음에 어떤 이제 잡을 구해야 될지 그리고 학교를 선택하셨다면 과연 어떤 학과를 선정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또 그때 가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뭐 상담을 원하시면 저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저희 협력 업체를 통해서 저와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